재벌 더 머니. 네. 오케이. 너도 성인이야.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친구야. 오토바이 타던 게 너 중학생 때인데 그거 문제가 너무 많잖아. 야, 바퀴 달린 거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너는 한심해 내가 봐도. 근데 그걸 너도 알아야 하잖아. 여기 쭈그려서 뭐 하세요, 형님? 어떤 분이 제보를 좀 하나 해줬거든. 자기 친구 최악의 카푸어를 좀 말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몇 살이에요? 21. 21요? 야, 이제 진짜? 너무 연령대가 너무 낮아진다. 좀 오늘 또 어떤 사연일지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안녕하세요. 오, 왜 그래요? 아, 요즘 인사예요, 이거? 이게 힙합식 인사입니다. 아, 힙합식 인사요? 네. 누추하지만 일단 앉아.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무릎은 왜 그래요? 이게 촬영을 하고 온다고. 무슨 촬영을 했는데요? 그 사진 촬영하고 온다고. 이게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춥다고? 네. 저 채널에 제보를 했잖아요. 네. 친구가 너무 심각하다고. 네. 뭐 어떤 사연이에요? 친구가 4개월 전에 차를 구매했는데 네. 애가 직업이 없어요. 21살이면 원래 직업 없을 수도 있고. 학생이에요, 그럼 친구가? 아니요. 학생도 아니고 알바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백수예요. 근데 어떻게 차를 샀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아니 뭐 돈이 있어야 차를 살 거 아니야.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 네. 그거를 일시불로 샀을 리도 없고 월 그걸 어떻게 내고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고? 네. 그렇다면 지금 버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할부를 어떻게 내고 있지? 자, 그 친구를 만나서 사정을 좀 들어보고. 근데 본인은 왜 그래? 이거 추운데도 이렇게 입어야 좀 간지가 사는 건가요, 원래? 그게 힙합이죠. 그게 힙합. 왜 자꾸 힙합 그래요? 제가 힙합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뭔가 건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가 제보해줬던 그분인 거 맞아요? 네. 저 그냥 친구가 나홀에서 나왔는데. 아, 나홀에서 나왔다고요? 네. 이거 뭐 찍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얘기 안 해주세요. 저도 그냥 친구가 전화해서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친구가 전화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네. 난감한데 이거. 차를 뭘로 사신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계속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리스로 해서 차량을 뽑게 됐어요. 어머니 명의로. 그럼 엄마가 사줬네. 사준 건 아니고요. 네. 뭐 보증금이랑 선납금 없이 48개월로 계약해서. 48개월로? 네. 120개월도 아니네. 네. 그리고 48개월이 나와도 돼요? 48개월은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지. 네. 저도 왜 나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 이 보험료가. 보험료 얼마나? 21살이잖아요. 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는데. 네. 예전에 오토바이 때 사고 기록이 있어서 8층으로 400만원. 400만원? 네. 어머니 밑에 들어가도 400? 네네. 그것도 본인이 내고? 네, 제가 다. 차 가격이 얼마죠? 차 가격이 이게 옵션 다 넣어서 한 2,700 정도 되는데 제가 600만원 정도 할인 받아가지고 2,100 정도에. 벨로스터 1.6 터보? 네네, 스포츠 고어 DCT. 그럼 이거 할부 얼마씩 나와요, 매달? 차값만 순수 40만원이고요. 보험료도 이제 할부 10개월 해가지고 40에서 80만원씩 내고 있어요, 원래. 그럼 그 돈 어떻게 내요? 그 돈 이제 일이 없다면? 저는 이제 단기 알바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단기 알바? 네. 그 어두운 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밝은 일? 예, 이제 택배 상하차라고요. 얼굴 보니까 밝은 일이네. 어두운 일은 아닌데. 상하차가 야간에 일하면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야간 일하면 어두운 일이네. 어두운 일이네. 어두운 일이네. 그런 뜻으로. 사연자를 만나봤고 제보자도 만나봤는데 또 이 차를 또 제가 안 해본 거더라고요. 벨로스터 1.6 터보. 벨로스터 N은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화려한 차였나? 김PD 알고 있어? 아닐걸요? 그치? 이거 레이싱카 네. 아니야 이 정도면? 나도 N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화려한데? 우리 아까 21살 네가 오늘 좀 참교육을 좀 해줘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카푸어 콘텐츠를 재미로만 찍고 있잖아. 네. 아니 교육용으로 좀 찍어야겠어. 이제 약간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EBS로 가자. 네.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뭐 건든 거예요? 1.6 터보 모델을 사왔는데 네. 이제 N 모델을 못 산 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차를 많이 꾸며놨어요. 이거 뭐야? H마크도 없앤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랩핑으로 위에다 덮은 거예요. H는 또 싫어요? 네. 튜닝을 얼마나 취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대략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럼 튜닝비는 어떻게 구했는데요? 튜닝비도 단기 알바랑 전에 배달할 때 모아놨던 돈으로 해서 투자를 좀 했습니다. 배달이랑 택배 상하차 이런 걸로요? 네네. 여기서 어디 튜닝한 거예요? 전면에서? 원래 앞에가 전면이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레드로 저렇게 다 랩핑을 했고요. 이쪽 랩핑? 네. 그리고 이제 본네트 데칼 했고
그리고 앞에 저거 전방 센서, 그리고 밑에 프론트 립. 아, 요 립? 네. 어, 요 립도 데칼했고? 네, 일단 그 정도 앞에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본인이 생각한 거야? 이런 카페에서 좀 유명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제가 다 하나하나 구상을 해서 이쁘게 꾸며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본인이나 좀 꾸미시지. 아, 여기서 어디 튜닝했어요, 옆모습은? 뭐 옆모습에서 보이는 거는 휠이랑 네. 그리고 N 사이드 스커트 아. 또 제가 또 따로 이제 장착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휠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색깔만? 제가 휠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캘리퍼 도색까지 하면서. 저 안에 그 빨간색 저거는 어때요? 페인트 칠한 거고요? 캘리퍼 도색한 거예요. 아, 도색하고요? 네네. 어, 별걸 다 했네요. 네. 근데 원래 그러면은 N으로 사지 왜 일반으로 샀어요? 그 이제 N을 구매하려 했는데 네. 이제 두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 해서 제가 기다리는 걸 못해서. 아, 두 달도 못 기다리고? 네네. 야, 이게 군대 가면 큰일 났네. 네. 군대 가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 요쪽이 문이 두 개네요, 그죠? 그 문을 요쪽으로 열고 이렇게 네. 요것도 다 붙인 거예요, 따로? 예, 제가 그거는 직접 몰딩 다 했어요. 아,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 그거요? 예. 그럴 줄 알고 여유분 사놔서 다시 또 붙이면 돼요. 아, 풀로 붙이는 거예요? 잠깐만, 일은 없고 택배 상하차로 한 번씩 돈을 내고. 네. 그럼 다음 달 할부 또 어떻게 내요? 단기 알바면? 그 단기 알바 하기 전에 네. 춥기 전에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어가지고 네. 그때 한참 코로나 터져서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그때 돈을 왕창 벌어놔가지고 세 달치를 미리 내놓은 상태여서. 아, 세 달치를 또 미리 내놨어요? 네네. 그러면 그 세 달 이후에 또 이거는 또 다음에 생각하고? 이제 세 달치 미리 내놨으니까 한 네. 달마다 일을 해서 그 다음 달 걸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한 달씩 아, 내가고 있는 거죠. 계획적인 친구구만. 네. 그럼 친구가 왜 걱정을 하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해도 왜 걱정하는지는 전 전혀 모르겠어요. 대학은 안 갔어요? 네, 대학도 안 갔어요. 아, 대학 안 갔고 군대도 안 갔고 그쵸? 네. 장가도 안 갔고. 네. 어디 가요, 그러면? 근데 이거 제 덩치에 보니까 너무 미니카 같아요, 진짜. 어, 진짜 작다, 작기는. 네네. 어, 여기밖에 안 오네, 높이가. 네. 근데 또 이런 작은 맛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스포일러 원래 달린 거예요? 네, 그것도 N으로 따라했어요, 달았어요. 아, 이게 원래는 요건 없는 건데 이거 따라 붙이고요? 네. 이것도 근데... 직접 붙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맡겼죠, 제가. 아, 이건 맡겨. 이거 부품만. 얼마예요? 이거 붙이는 거? 저기 부품가가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25만 원 정도 하고 네. 공인비가 이제 사이드 스커트랑 같이 해서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 밑에도 다 튜닝 한 거고요, 이쪽도? 네, 그것도 리어 립댐이랑 다 해서 래핑으로 반사 띠도 두르고. 아, 뒷모습은 멋있다, 되게. 어, 이게 21살인데 이거 딱 끌고 나가면 멋있긴 하겠네. 잠깐만,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아, 자동이 아니네요? 네, 그것도 자동이 아니에요. 아, 트렁크는 좀 좁다, 그죠? 네, 많이. 이걸로 뭐 이렇게 캠핑이나 이런 것도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뒷자리가 네. 이게 제껴진다 해가지고 네. 나중에 한번 차박을 해볼까 고민은 해보고 있어요. 아, 차박은 해볼까? 이게 그러면 그 튜닝했던 100인가요? 네네. 이게 얼마예요? 처음에 한 130 정도 들여서 풀 직관으로 다 했는데 네. 소리가 너무 크다 해서 네. 한 번 더 중복 투자해가지고 한 200가량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너무 기분이 좋나요? 처음에는 저의 존재감을 알린다 싶었는데 네. 이제 좀 타다 보니까 네. 좀 소음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랑해도 돼요? 어, 아, 우리는 항상 카풀 자랑해야지. 왜 자랑하는 만 신났어. 오케이, 자랑 끝. 아, 근데 여기서 애가 토를 하네요? 예. 이게 뭐예요? 다 물이 나온 거예요? 기름이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건데. 아, 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와, 애가 아예 토를 해버리네. 네. 와. 지금 이제 친구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친구 너무 해맑은데요? 어떤 게 좀 걱정인 거예요?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심각하긴 하다. 직업이 없는 것 자체가. 많이 심각하죠. 지금 이 나이에 굳이 차가 필요한가 싶어요. 저는. 아, 주옥 같다. 그것도 맞죠. 꿈이 뭐예요, 친구는? 저 꿈이요? 네. 포르쉐 타고. 아, 이게 다 만인의 꿈이네. 아, 왜냐면 여태까지 나온 카푸어 분들은 솔직히 나이도 좀 있고 좀 대책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그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구가 제보라고 본인은 왜 나온지도 몰랐잖아요, 여기에. 이게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은 거라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부자예요? 차를 사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죠? 네. 제보자분은 따로 직업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제보자분 직업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아까? 저 가수 활동하고 있어요. 가수 활동? 네. 래퍼, 래퍼. 뭐예요, 이름이? 저 공이삭이요. 공이삭? 들어본 것 같은데? 토스트 아니고. 네. 아니, 토스트 아니야? 아, 그냥. 어, 막 슈미더머니. 아니, 최근에 네. 앨리스라는 드라마의 OST의 여자친구 유준님이랑 곡을 냈어요. 친구에게 네.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을 이런 거 랩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비트 없이요? 또 원래 심사 볼 때는 비트 없이 하지 않아요, 원래? 슈미더머니네요. 어, 아, 보여줘. 재벌더머니. 아. 네. 오케이. 너도 성인이야.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친구야. 오토바이 타던 게 너 중학생 때인데 그거 문제가 너무 많잖아.
야, 바퀴 달린 거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너는 한심해 내가 봐도. 근데 그걸 너도 알아야 하잖아. 친구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앨범을 몇 달 전에 내서 홍보를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시원하게. 네, 저 Unknown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그 노래 중에서 홈이라고 타이틀곡이 있는데 그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았어요. 이거 뮤직비디오가 있는 거죠? 네. 알았어요. 좀 실내를 좀 볼 텐데 당연히 이건 딱 보자마자 알겠네. 이것도 이거 더 쉬운 거죠? 이거. 네, 패드시프트 연장킷 제가 또 따로. 아, 이건 얼마예요? 인터넷가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제보해준 친구가 차 샀다가 선물로 사줬어요. 그리고 여기 N 단 거고요? 네, N 기어봉 이제 제가 따로 또 근데 이왕 튜닝할 거면 M으로 다시지. M BMW M. M이요? 네,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또 M을 달았네요? 네, 그건 또 제가 M을 달았죠. 요거가 이제 그거죠? HUD.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는 싸지 아니죠? 네, 저거는 순정 이제 옵션으로 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실내는 이렇게 레드 포인트만 따로 준 거예요? 그 레드 포인트도 이게 같이 순정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풀옵션이 아니면 뭐가 빠진 거예요? 다 풀옵션으로 넣었어요. 아, 옵션 다 넣었어요? 네. 다 때려넣고 할인 600 받고? 네. 그럼 2000 초반이면 아반떼도 좀 보인다. 아반떼 N? 저 아반떼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작고 스포티한, 좀 날렵하잖아요, 이 차 해치백이라서. 아,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좀 작은 거? 네. 다 작아요, 전체적으로? 네, 막 벤치. 왜? 그러면은 네.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땐 보통 뭐 먹어요? 제 여자친구가 초밥을 좋아해서. 야, 초밥을 먹는다고요? 종종 먹긴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많이 사줘요. 아, 여자친구가 사줘요? 연상이에요? 아니요, 동갑인데. 네. 이제 저는 이동수단을 제공하니까. 아, 이동수단을 주고. 여자친구는 그러면은 숙식을 제공하고. 이제 먹는 거랑 기름도 넣어주고. 아, 기름도 넣어줘요? 네. 아, 이동수단만 해주고. 차비 내고 타세요. 네, 택시 느낌. 아, 택시 느낌. 친구가 단박에 포르쉐로 가면 어떡해요? 본인은 계속 벨로스트 타는데. 저도 그 포르쉐로 올라갑니다. 아, 돈이 있어야죠. 원래 더 센 단기 알바? 인생은 하니까. 아, 인생은 하니까. 대리운전이라도 하더라도. 자,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그래도 사람 태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오버 아님. 아, 제가 탄다고 또 차주분이 의자를 최고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랬을 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앞에 사람이 못 앉잖아요, 또. 앉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앞이나 뒤나 둘 중 한 명이 희생을 해야 하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머리를 못 피네요. 네. 원래 이거 머리 숙이고 타는 에디션이에요. 살짝 뒤에 혼자 타면 누워서 가야 돼요. 그냥. 공손함 에디션? 네.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특히 머리 공간 이거 없는 거랑 뒤에 유리가 진짜 좁아요. 주차할 때 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크게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아, 불편한 건 없고요? 네. 이게 안전벨트 빨간색도 튜닝한 거예요? 저게 순정으로 저렇게 나와요.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스포츠카보다는 조금 넓지만 타고 완전히 4명이 타고 막 편하게 갈 차는 아니다. 자, 이제 벨로스터 1.6 터보를 타고 있는데 이게 101을 해놔서 와, 소리 장난 아니다, 그죠? 이게 멋인 거죠? 이게 감성이죠. 와, 그래, 이것도 아파트 도심 딱 달릴 때 와, 소리 나면 자는 사람 다 깨우는 그 바로 그 소리인가요? 네, 그렇죠. 잠 좀 자자, 새끼야, 이거. 야! 개새끼 소리를 안 나게 하라. 그러면은 이 차가 보통 다니실 때 연비 얼마나 나왔어요? 연비요? 네. 이게 그냥 고속도로에서 네. 좀 천천히 한다 싶을 때는 한 10에서 11? 10에서 11? 네. 그리고 막 좀 이렇게 페들로 달리면요? 페들로 달리면은 7에서 9 사이? 네. 벨로스터의 좀 장점이 뭐예요? 벨로스터가 이제 조선의 AMG라고. 아, 조선의 AMG? 예, 살짝 그 감성을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느낄 수 있고. 솔직히 이 차는 직진보다는 이제 코너 탈 때가 재밌어요. 진짜 근데 이건 너무 별로다. 별로 처음 타봤거든요. 아, 뒷좌석은? 예. 네. 이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전 아까 진짜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차로 앞서 나가는 거야? 나이대에 비해서 네. 뭔가를 조금 더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빨리 하는 게 차밖에 없잖아요, 현재. 네, 차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걸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차밖에 없으니까. 네. 공이상님은 네네. 진짜 이 친구가 너무 좀 막 한심해 보여요? 네. 지금 같이 막 일해서 뭔가 이렇게 한창 커리어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기말에서 차
차보다는 네. 집이 먼저라 생각을 해서. 아, 집이 먼저다? 네. 아, 그래. 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 차요. 아, 차. 저는 집 살 돈으로 차 사겠다 이거죠. 저는 오직 차요. 우리 21살 어린 양들을 모시고 여기 또 심각한 카푸어와 미래를 아는 친구. 아, 근데 제보를 해주길 잘했어요. 그렇죠. 친구가 이거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어때요? 제가 볼 때 네. 열심히 돈 모아서 네. 집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방금 펜시 사고 싶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월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친구는 카더라고. 너무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 이렇게 차를 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좀 멈추고 이제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양성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널 보고 좀 많이 교훈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 제포리였습니다. 군대는 안 갔지만 손 이렇게 딱. 아, 친구는 수액으로 해도 돼. 수액 이렇게.